둘, 셋, 대주! 화이팅!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고요. 지금 여기는 서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회사에서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들끼리 친해지라고 네트워킹 워크숍을 가는데 이번에도 간다고 해서 지금 회사로 가고 있고요. 회사 도착했어요. 가은씨 그거 주호민이에요? 아, 네, 주호민. 나 그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칭찬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근데 2년 전에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귀엽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새 학기 필수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썸타머 때 보이보리로 저희 5년차 유튜버 유정입니다. 이번에 또 스캔톤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신나게 네트워킹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팬들 잘 쓰시고 질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킨푸드에서 선크림이랑 기초 케어를 지원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제가 모델이 된 도토리 라인의 도토리 패드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3종. 올해도 양양으로 갑니다. 양양까지 2시간 반 걸린대요. 나훈아, 싸이. 신나요? 90년대 히트곡. 아니. 거의 3시간 반을 달려서 온 양양. 어제까지 비 엄청 와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쨍쨍하고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시원이랑 잘 나온다. 이거 시카고 피자야? 진짜 맛있겠다. 노래가 상당한데? 피자 정말 이제 피자 다 먹고 서핑복 바지로 왔는데 사실 전신에 풀줄 입어서 바를 필요는 없긴 한데 스킨푸드 선크림 손이랑 발이 진짜 여기 안 보이는 곳에 잘 발라줘야 됩니다. 비그파워. 이거는 로션 같이 엄청 묽은 타입이라 편하고 끈적임 없게 촉촉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서핑 강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볼 거는 농보드입니다. 이제 교육 다 받고 서핑하러 갑니다. 진짜. 예쁘다. 엥? 예쁘다. 유정아 힘을 내. 유정아. 이거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아, 신고 그랬어.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줄 거고요. 상체는 들고 기선은 전방. 중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걸 이제부터 지상에서 연습을 해볼 건데. 해병대 캠프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 레이저는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래서 안 해요 다시는. 저기 딱 파도 바로 탑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셋. 그래서 발 찢어져 틀어져 보니까. 그렇죠. 엄청 넓게. 어때요 해병대 캠프? 선물. 날 보이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잠깐만, 꼬부가 좋아. 어,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아, 너무 프로야. 이거 즐겨야지. 유튜브로 즐기지 말고. 자, 일어나. 한 번에. 그렇지. 일어나.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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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 뭐야? 아 여기 네? 리아 한 분이 계시네요. 스킨푸드 선크림 좀 바르고 싶어요. 대리 진정 선크림 주세요. 대리 진정 선크림. 근데 역시 스킨푸드가 네. 선택한 여자. 아 이따 도토리 팬으로 진정 좀 시켜요.
마수가 시킨 줄 알잖아요. 이제 서핑 다 타고 더 타고 싶은데 숙소 가서 물놀이 레크레이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풀빌라로 갈 겁니다. 와, 숙소 진짜 레전드로 완전 좋아요. 이즈원 풀빌라 완전 환승연애잖아. 마르젤라 아니면 카누 탐나는 데요? 와, 상품이 미쳤다. 숙소 진짜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한 동, 여기 두 동, 여기 세 동까지 다 저희 건물이래요. 아, 나 근데 저 상품들 다 너무 탐나. 아니야, 내 거야 다. 저... 이제 환승연애. 나 혜은. 나 형규. 나 지연. 형규. 누나 내일 봬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팬티 모양으로 주셨는데. 저 뒤에 가서. 어, 진짜 어떡하지? 그 상대방 팀의 가장 그 볼을 많이 던진 팀이 이긴 팀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평판. 저희 져서 참여도 못해요. 상품. 우와. 따르라라. 진짜 좋아요. 여기는 부엌인 것 같고. 여기를 우리 혼자 쓴다고? 어, 저희 이거 하나 하나씩 쓰는데. 와, 왜? 왜?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는데 왜? 다 있나? 화장실 진짜 좋아. 깔끔하고 너무 좋아. 이제 씻고 나왔는데 6시 32분이거든요? 근데 45분까지 나오래요. 그래서 빨리 스킨케어 하고 화장 대충 하고 나갈 건데 도토리 패드를 써볼 겁니다. 도토리 라인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도토리 라인은 모공 탄력 중심의 제품인데 오늘 스킨푸드에서 이 패드만 지원해주셨지만 앰플이랑 크림은 제가 따로 챙겨왔어요. 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물에 빠져있었다고 이거 봐. 진짜. 스킨푸드가 지원해주신 거지 광고는 아니에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1절! 그리고 이제 도토리 앰플. 꾸준히 쓰면 모공이 네. 진짜 좀 쫙 쪼여지는. 그리고 진짜 워터비한 제형이랑 여름에 가볍게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토리 크림. 이거는 진짜 도토리 묵 같은 완전 젤 타입의 크림이라 발랐을 때부터 좀 탱글탱글하게 발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 이거 발라줄 건데 이게 유기자차 선크림이라 완전 수분 가득에다가 좀 로션 같은 제형이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기 딱 좋아요. 이제 씻고 대게 맛있는 대게 먹으러 갑니다. 바다다. 제주도 갔다. 오, 맞아. 제주도 바다 같아. 어디 출신인지 이따 물어봐야겠어. 이건 새우고 이거 가리비요. 고등어. 너는 이런 거 먹어? 다 먹어요. 먹어요. 어? 네, 요트에 앉은 당신들은 축복 받으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 중에 제일이다. 대게집이라 했는데 이 습기가 진짜 잘 나온다. 아, 귀에 물 들어간 거 아파진다. 나도 여기 계속 앙앙거려. 맛있어요? 둘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메뉴는 해외에서 가리비 엄청 커. 이거 손에 냄새 다 배지만 어쩔 수 없어. 잡아주셨는데. 근데 어떡해요? 유너. 좋겠다. 나도 이런 유진이고 싶다. 유진이란 유진이 싫다잖아요. 나도 나선옥한테 사랑받고 아직 머리 주세요? 꼬리 먹어. 나 꼬리 먹는 거. 잠옷 입고 온 아치 너무 귀엽다. 아, 되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나 회 진짜 진짜 좋아해. 근데 수윤이가 회를 안 먹는데요. 축복 받은 자리. 수윤이 개 많이 먹어. 몸통이 진짜 맛있는 거. 몸통이요? 이게 다리랑 맛이 달라. 쫄깃쫄깃함이 완전 다르지 않아? 아,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남자가 중박증이 있어서 특별 대충하고 이사를 오자마자 현관이랑 창가, 문 앞에 두근두근에 CCTV를 설치해놨어. 근데 어느 날 영상 속에서 청각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거야. 근데 남자는 커피 살고 있고 방문자가 있었던 적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가 의류를 전공해서 마네킹이었던 거야. 제유정이냐고. 마시라면 깨지는 않아. 맞아, 맞아. 와, 떨어진 게 아니야. 올라온 거야. 아니, 되니까. 아니지.
대라면. 되게 맛있는 대게라면. 나도 진짜 이거 오늘 진짜 베스트 파티. 네, 영수 좀 주세요. 우와. 핑크보이 바삐코 플라콘을 골라내야 돼. 식구 아이스크림까지 챙겨주는 회사 복지. 어떤데? 짠. 저희 방에만 있는 이 루프탑. 그림이 무섭지 않아?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무섭지? 와, 진짜 좋다. 이거 완전 대형 수영장이 여기 옥상에 있어요. 저쪽 건너편 4층은 채경이랑 예빈이 방. 저희 스포 한다고 해서 과한이가 제일 방에 왔습니다. 이제 데이뉴에는 성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술 파티를 한답니다, 밤에. 여기 VIP바라고 들었어요, 칵테일바. 하나, 둘, 셋, 데이뉴! 파이팅! 술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올리차미술로 갈까요? 그래도 처음이다. 멈춰 해주세요. 잘 말하고 교대 힘을 보여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4시까지 퇴실인데 혜니가 깨워줘가지고 겨우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워크숍에서 단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 브이로그보다는 다른 사람들 브이로그에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전 안 찍었어요. 제 취한 모습. 또 그렇게 술 마시고 새벽에 매니저님들이랑 취하고 3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혜니랑 또 5시까지 떠드느라 해 뜨는 거 보고 자가지고 지금 숙취 플러스 피곤함. 충분한 숨을 취하지 못했다느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교황 머노 물맛국수 맛있다. 이거는 수육국밥. 지금은 나도 귀찮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믿겠지만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저 회사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안녕. 태어나서 강원도 버스는 처음 타봤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뉴 같은 소속사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